30% 생존율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정도 너무나 좌절스러우셨다. 네네네.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면역 치료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임상 시험에 참여해보지 않겠냐. 아~ 요즘 새로운 신약 개발이 있는데 막 시작돼.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천해 주셨어요. 예, 남편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?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럼요.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 같이 사는 날보다도 한 150년 더 살 건데 미리 마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잘하셨어요. 협조를 했죠. 네. 저도 뭐 사실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집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모든 거라도 다 들여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고 얼마 만에 그 손발의 증상들이 없어졌나요?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손톱에 있는 줄이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. 없어지기 시작했어요. 발바닥도 보니까 도지지도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여전히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완치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죠. 그래서 주치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뀌니까 이건 뭐 너무나 희망이 보이는 그렇죠. 거죠.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그게 전이가 돼서 복강에도 폐에도 문제가 맞죠. 생겼었잖아요. 네네.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? 그게 또 근데 없겠네. 예, 그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폐에 있는 것이 싹 없어지고 복강경에 있는 것도 싹 없어지고 뭐, 한 2, 3cm 됐다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저런 걸 몸속에 넣고 다녔구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랬는데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다시 사는 거죠. 축하드립니다. 아, 진짜.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. 기적이다. 예. 아파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. 거기다가 한 군데 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이가 됐으면 보통 그런 암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, 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. 네. 아무튼 그 치료 효과가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그 CT 사진 준비했거든요. 전과 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. 전후. 흑색종이 발병된 이후로 흑색종이 발병된 이후로 기존에 그 복강에 이제 줄을 끈 동그라미 안에 크게 4.4cm였습니다. 치료 이후에 마지막 최근에 찍은 2022년도 11월 13일에 찍은 사진은 거기 혹이 하나도 없죠. 진짜? 네. 예, 정말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깨끗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고요. 이어서 치료 전 폐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폐도 아까 전이가 있었다고 했어서 치료 전 2cm 정도의 가량의 크기의 혹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추적 검사에서 찍은 2020년 1월 26일 날 사진을 보면은 거의 이 영상에서도 거의 그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 상태로 참 좋은 치료의 효과로 생각되어집니다. 필요하십니다.